됐다. 다쳤다. 에이, 괜찮죠? 좋았어. 선생님들 이거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게임은 도박무시록 다굴이라는 게임입니다. 아이, 나 오늘 공포게임 하려고 왔는데 이거 조금 흥분이 되네요. 아, 나 잠자다가 왔는데 잠이 다 깼어요. 자, 새로운 게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당신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제 이름은 도신입니다. 세계를 구한 역전의 여사 도신. 그는 여러 명의 동료와 함께 세계에 닥친 위험을 구한 영웅이다. 물론 이 게임은 RPG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활약은 별로 상관이 없다. 도신은 세계를 구한 포상으로 왕국에서 특별히 5천만원을 받게 되었다. 너무 많은 돈을 받은 도신. 그는 용사 시절 돈이 없어서 못 가봤던 도박장에 가보기로 한다. 그렇게 도신은 계속해서 도박의 목돈을 탕진하기 시작했고 3개월 뒤 전재산 5천만원을 잃고 3천만원의 빚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도신의 수중에 남은 돈은 30만원. 생활비로 한 달이면 사라져버리는 금액.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남은 돈으로 복구해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라. 벌써부터 빚쟁이가 됐어요. 자, 난이도는 묵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이 도신 아니겠습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만원을 가진 채로 시작하고요. 갚아야 할 빚은 1억 5천만원입니다. 1 이자가 7% 복리고요. 복리면 엄청 불어납니다. 그리고 밤에 활동 시 매시간마다 체력 마이너스 20 감소해요. 잠시만 다른 난이도도 한번 볼게요. 뭐야? 묵시록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카지노 호구 아저씨라뇨. 하, 나는 이 세계를 구한 영웅 도신이라고 해. 그런데 1억 5천만 원의 빚이 생겨버렸다. 도박으로 1억 5천을 날린 나도 대단하네. 그 돈이면 이 세계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도박으로 이 빚을 탕감해야 해. 뭐? 일을 해서 똑바로 돈을 벌라고? 닥쳐! 이 게임에서 일이란 건 광산밖에 없는데 그걸로 1억 5천 버는 게 실시간으로... 광산에서 돈 버는 거면 1억 5천 금방 벌지 않나요? 생각보다? 예, 광산 월급 짱짱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에 1억 5천만원으로 벌려야 해. 너와 나의 운세를 모두 합쳐서. 화이팅이다!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시간당 20의 데미지를 입힌다. 체력은 500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꼭 신경 써주세요. 시작해볼까? 일단 세이브부터 하겠습니다. 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맛있는 물을 얻었다. 도신! 빚은 언제쯤 갚을 수 있어? 조금만 더 걸릴 것 같아. 힘내, 도신! 고마워, 진짜로. 전주인가요? 컴퓨터의 전원을 켭니까? 짜잔. 가상화폐 거래? 가상화폐 거래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전가는 1시간마다 갱신되고요. 최소 환전가 200원 이하가 되면 상장 폐지가 되어 아이템이 전부 폐기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사. 그거 아시죠? 원래 제일 비싼 거 반 정도 사고 그리고 코인주로 반 사는 거. 이게 더 싸다. 자, 됐습니다. 지금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올랐는데요? 아, 2만원 벌었습니다, 선생님들. 예, 2만원 벌었어요. 자, 이제 그만. 코인은 벌고 나가야 됩니다. 자, 자. 1억 5천 모아야 돼요. 티끌 모아서 티끌입니다, 선생님들.
일단은 카지노를 가야 돼. 룰렛 머신, 빛청산. 맵부터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루피 비밀 도박장?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음료수 구매. 핫식스 파는구나. 일단 이거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꺼져봐. 도박꾼의 보따리 마이너스 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 돈이 나오는 수상 보따리다. 10개 바로 사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괜찮아? 하이엔 로우라고 하는 건데 꽤 재밌다고? 내가 먼저 배팅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룰은 높은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고 미드룰은 50에 가까운 숫자, 로우룰은 낮은 숫자. 이거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우리 같이 해요. 1부터 100 숫자니까요. 나 피 왜 이래? 혼수? 가능합니다. 아, 지금 밤이라 그래요? 아, 뭐 이따 자지 뭐. 일단은 4만원만 배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거 아까? 하이를? 자, 선착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겨? 아, 제, 아, 이해했다. 계속. 자, 8만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할까요? 체력 지원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로우? 나 그대 믿을게요. 나 이거 이해를 못했는데요? 게임을? 아니 나 이해를 못했는데요? 아 잠시만, 먼저 굴리는 게,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굴리고 우리가 굴리는 거예요? 나 이해했네. 이해했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원입니다 뭐 할까? 하이? 하이? 하이가 많습니다. 하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게 제 거잖아. 예스!
넌 뒤졌어. 미드 갑니다. 이건 제가 합니다. 나이스. 15만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갈게요. 제발. 예스! 28만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 제발. 50? 나쁘지 않아. 이거 로우 했으면 죽어. 아 이거 미드 했으면 죽었어요 저. 제발. 응 수고. 자 체력 좀 채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요 이러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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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돈 많잖아. 아 꺼져 너. 뭐야 음료수 팔아 음료수. 음료수 마시면은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자 밤새 여기서 놀면 되겠네. 네 여기서 1억 5천 벌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이. 오리는 좋지가 않아요. 어 오리는 좋지가 않아. 왠지 알아? 이 꼬라지가 나오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달려봐. 어 4만원만 남겨보는 거예요. 4만원만 음료수 값은 있어야 되니까. 만원부터 로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졸려서 그래요. 아 뭐야 오전 1시네? 이거 노가다로 돈 버는 방법 없나요? 복권 있네. 보거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쟤? 아니요? 도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돈이 다시 생겼다! 됐어요 좋았습니다. 넌 뒤졌어 이제. 올인 갑니다. 아까 내가 로우에서 졌잖아. 아니야 하이에서 졌으니까 이번엔 로우에서 이기면 돼. 이 게임은 단순 명료해요. 구... 이거 한 번만 할게요 한 번만.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올인해서 한 번만 따고 싶어서 그래. 어 도박은 이렇지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럼 이 게임의 패턴을 공부하기 위함이랄까나? 자 로우에서 졌으니까 하이로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43? 좋아요.
자, 이제 볼일 없고요. 일단 저장 깔끔하게 한번 하고. 아, 이제 저장 안 할게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나 이거 돈 다 잃으려면 방종해야 되니까 아직 방종할 순 없어요. 혹시 돈산 씨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와이드 듀얼 컬러 세븐 처음이시죠? 그럼 이 책을 받아주세요. DMD 카드게임 가이드북을 선 얻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랭킹 DMD 카드게임 도신 씨도 이곳에 오신 김에 즐겨보시길 바래요. 뭐 이렇게 웅장해? 잠시만, 나 이자 내야 되잖아. 조졌다. 아, 할머니, 쉿. 어디다 하는 거지? 아니야, 음료수 아니야. 얘인가요? 글루마을. 일로발. 절로 사가. 뭐였을까? 맛있는 물 얻었고요. 아, 이게 은행이요? 이건 도박장인데요? 일단은 잔고를 확인하고요. 은행 이자를 일단은 은행 잔고에다 추가를 시키고 계좌에다가 일단 300만원 넣어놔요. 저금했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땡겨봐.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은행 이자를 어디다 내야 될까요? 일단 밤이라서 좀 있으면 자야 되고, 현재 남은 빚이 잠시만요. 아니, 빚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예, 2000만원씩 풀어버렸는데. 야,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일단 출금해요. 안 되겠다. 지금 이거 큰일 나거든요.
금리는 애초부터 근데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거 다른 도박판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지금 피가 계속 깎이니까 음료수 하나 산 다음에 음료수를 먹으면 돼. 됐고, 얘 뭐죠? 에이스 브레이커라는 게임인데 간단하고도 꽤 재밌다고? 가보도록 할게요. 참가비? 예? 카드 3장을 뽑겠네. 다시 뽑아야겠죠? 그 하이 로우 하이인데 이건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하이 로우 하이인데 로우가 저도 지더라도 하이에서 두 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 잠시만, 아이 개사기꾼이네 이거? 나 100만원 배팅했는데 얘는 만원 꼬라지 하고 이거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높아요. 재배팅을 왜 블러핑? 재배팅을 왜 블러핑? 재배팅을 왜 블러핑? 싸가지 들어와. 큰일 났군요. 여기서 승부수를 보는 거예요. 얘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돈 갚으려면 얘랑 놀면 안 돼요. 도박 하수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맛보기 한 거예요. 맛보기. 얘 돈을 먹고 살아야지. 설명 듣는다. 처음에는 주사위를 돌려서 부모를 정해. 1, 2, 3이 나오면 내가 부모, 4, 5, 6이 나오면 내가 부모. 부모가 정해져 있으면 남은 자식은 자식이 되고요. 자식은 먼저 배팅을 해야 돼요. 배팅액은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고 그 이후 부모가 된 사람이 주사위 3개를 돌려요. 눈이 6이 나오면 바로 부모의 승리, 눈이 1이 나오면 자식의 승리. 자, 하이엔 로우 하러 갑시다. 쿨하게 200만원 박을게요. 일단 미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6이에요 이제. 이겼죠? 아니 나는 200만원 걸었는데 쟤는 왜 300만원, 왜 100만원 밖에 안줘요? 맥시멈이 100만원인가요? 아 첫판은 1.5배.
아, 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200만 원 다시 걸게요. 이것도 미드 가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아! 다시 갈게요. 하이 가겠습니다. 나 하이에요. 하이 가겠습니다. 지금 B래요. 하이 가겠습니다. 예스! 그만해. 나 죽어요? 워터 구매? 아니야 샷업! 아이템? 이거 아 150? 아니야 이거 먹어. 그리고 물도 마셔요. 됐어 풀피. 자 다시 또 전화. 900만 원 가보겠습니다. 하이 가겠습니다. 제발 한 자리 나와라. 아 46 나쁘지 않아요. 600만 원 가겠습니다. 하이 가겠습니다. 48 괜찮아요? 48 괜찮아요? 아 진짜 10만 원 가겠습니다. 하이 갈게요. 됐어 좋았어. 지금부터 계속하면 돼요. 27만원 가겠습니다. 하이 갈게요. 50 계속 가겠습니다. 81만원 갈게요. 로우 가겠습니다. 75 나이스. 280만원 가겠습니다. 284만원 갈게요. 미드 가겠습니다. 1000원 가겠습니다. 하이 갈게요. 하이 2500원 가겠습니다. 80원 가겠습니다. 자, 돈 벌러 갈게요. 돈 벌러. 예, 분명히 노가다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링 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게 한다고? 말이 안 됩니다. 이름 없는 광산 소액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20만원을 준다면 매일 약 5만원을 벌어줄 수가 있다고? 잠시만요. 아! 빌려.
빌리면 돼요. 잠시만 조금만 휴식 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를 어쩌지? 자, 저 돌아왔어요. 그럼 누구세요? 한강 가야지 뭘 언제? 뭔 한강이요? 아닙니다. 무덤 파볼까요? 안 파지네요. 괜찮아요? I'm start from the bottom. 내가 빼놓고 한 출금이 있나? 오! 아, 영원이구나. 아, 그죠. 골드 녹여서? 엘도라도 카지노? 잠시만. 아니야, 저장 아니야. 저장 얼마요? 1회 플레이 40분? 게임 플라이 80원 걸겠습니다. 야, 됐다. 자, 저 블랙잭 잘하거든요. 저 원래 압니다. 3이잖아요. 히트 스테이. 자, 돈 벌렸어요. 좋아요. 자, 에이스 씨. 히트 스타일. 차라져. 히트 스타일. 아, 새끼. 16 히트. 아, 팍. 히트. 예스. 쉣. 일단 계속해. 나 160원 있습니다. 히트 스타일. 히트. 아, 제발. 7. 아, 6. 가. 히트 16 정도면 비벼볼만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스타일 이겼어요. 이건 이거 스테이. 아, 쉣. 좋아요. 아직 160 골드 있어요, 저. 이거 스테이.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거 히트. 스테이. 스테이. 히트. 스테이. 잘못 눌렀어요. 계속해요. 자, 416원 걸겠습니다. 이거 히트. 괜찮아요. 이거 히트. 이거 스테이.
잠시만요. 잡았어, 나이스. 맞아. 아, 나이스. 세. 예스. 히트. 아. 415원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테이. 나이스, 좋아요. 이거 스테이. 아니, 사기야. 이거 히트. 나이스. 히트. 스테이. 663원 걸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아, 이거 블랙잭 룰 알려드릴까요? 카드 합이 21이 넘으면 안됩니다. 22가 되면 져요. 21이 거의 최상이고요.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17이면은 도박할만 하잖아. 나이스. 이거 스테이. 18은 좀 높아요. 10이면은 쳐야 돼요. 15도 쳐봐야 돼요. 아, 쳐봐. 오케이, 이거 스테이. 괜찮아. 이거 스테이. 아, 나 스테이를 왜 눌렀지? 예, 괜찮아요. 531원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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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 히트. 아하. 아, 세. 히트, 제발. 잠시만 기다. 아, 이거 뭔데 이거? 차가워 따뜻하게 하고 가. 아, 잠시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저. 나는 이 게임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 탕진해 가지고 나 망했다. 한강 갈 거다라는 걸 알려 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다려 봐. 자, 일단 그 아까 제 집에 처자 있잖아. 어디 갔냐 얘는? 아, 옆에서 자는구나. 자. 자,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예. 같이 자는 거니까.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좋아요. 됐어. 일단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저 처자 위에 광산 마이닝 표시가 있거든요. 돈 벌기 많이 힘들어? 요즘 새벽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은 것 같아. 조금 그렇긴 하지. 내가 좀 도와줄까? 괜찮아. 아, 뭐 괜찮아야. 아니야, 도신. 그때 내가 도와준 것처럼 나도 도와줄게. 낮에는 저기 광산에서 일을 할 테니까 도신 너도 열심히 일해. 저 정말 괜찮은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니까 점심 알아서 챙겨 먹어. 홍련이 오전 동안 광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오케이. 일단은 노예 획득. 타임. 자. 이름 잠시만 바꿀게요.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아직 도신 타이틀을 얻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아누라는 광산으로 노가다 보내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도박에 빠져서 집구석 빨아먹고. 노. 나 전문 그 갬블러예요. 내 여친 어딨죠? 야! 여친 개능력자! 잠시만, 돈이 계속. 여친 기다려?
몇 시야? 몇 시부터 몇 시예요? 5PM. 좀 있다거나. 좀 기다려. 여기서 좀 맡아. 아, 됐다. 됐어. 은행 이자 얼마인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할 수 있다. 돈 갚을 수 있어요. 이 게임에 희망이 있어. 봐봐. 포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나 일할 시간 왔어요. 일단은 하이엔 로우 달리고요. 그 개집녀 어딨어? 넌 뒤졌어요. 자, 13,810원. 도박합니다. 여자친구가 선물해준 전재산입니다. 여성 비하? 이게 뭐 여성 비하예요. 나 한자인데 한자. 어? 한자 모르세요? 한자 모르는 것 같으니까 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라도 가자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모른다. 아내야 괜찮아. 50 나오면 돼. 50 나오면 돼.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자러 가. 잤다가. 자 일단은 됐어. 우리 아내 벌써 돈 버는 거 봐요. 이걸로 경마를 한번 해볼까요? 배팅해볼까? 최소 만원 이상? 기다리면 되지. 아내 우리 미래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우리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 도신 아닙니다. 거지입니다. 오케이, 만원 벌렸다. 아내 땡큐. 배팅한 말을 선택해주세요. 어벨 시켜. 일단은 14,500원. 아니 15,000원 채우고 15,000원. 왜 15,000원 추가하고요? 어빌 실킬. 어? 잠시만, 나 뭐에다 건 거예요? 나 누구 응원해야 돼? 제발 내거 1등. 나 뭐였죠? 캐차이프? 캐차이프가 누구였어요? 설마 제 말이야? 달려! 아, 어빌 시킬! 일단은 아니요, 블랙잭은 돈이 안 벌립니다. 복권도 판다고 들었는데. 어? 무기 구매? 자 선생님들, 내 강화 보여줘요. 이건 게임이에요.
잘 봐. 이 빠진 검에서 날카로운 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검 3억짜리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파괴 확률 2%? 할만하죠? 마력 기등검 할만하죠? 정령의 검 할만하죠? 괜찮습니다. 마력 기등검 아까 성공했으니까 또 성공할 거예요. 이거 보거스? 믿어요? 예스! 그리고 팔아. 여보, 걔 리뷰에서 욕 엄청 먹던 사람. 안 해! 안 해? 나 돈 버는 방법 찾았습니다. 답은 보거스예요. 답은 보거스야. 일단은 4단계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고요. 봐봐, 이거 3억짜리 만들면 된다니까? 그리고 저 토끼가 사줄 거예요. 한 번은 미끄러질 수 있다 생각해. 그렇지. 한 번만 더 해볼까? 50퍼? 충분하죠. 엄청 많아요. 10세기. 아직 돈 많습니다. 일단 음료수 하나 사고요. 그리고 칼을 어디서 샀죠? 무기. 계속 해볼게요. 어, 누구세요? 10%는 내 남편 장하나. 아네? 이따가 다른 10%가 뚫릴 거야. 기다려. 음료 12개입니다. 아, 잘만해요. 아직 이득이에요.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할 만해요. 제발 한 번만 뚫어보자. 제발. 빛을 품은 검. 일단 팔아.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30만원. 자, 여기서 제 계획은요, 여기서 1,000만 원 번 다음에 1,000만 원을 그 아까 그 바카라녀 있죠, 걔한테 한번 가서 대결 시청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퍼 치곤 적네? 아, 약간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아직 몰라요. 한 성공 1% 연속으로 5번 뚫으면은 한 1억 걸 것 같은데? 6단계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6단계만.
6단계면은 아마 100만원 정도는 줄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해요. 어렵네. 아, 50%인데 이거 감 잡아가지고 지금 한번 업그레이드. 뭐야 아, 흐름 끊겼다. 젠장. 괜찮아요 아직. 그치? 흐름 타서 이대로 한번만. 아, 안해. 보거스 운빨 다 떨어졌으니까 36만원으로 배팅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앤로우고요. 하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거든요. 좋아요. 돈은 이렇게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91만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가겠습니다. 7? 칼 만들러, 칼. 주작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운발 게임 이거 모든 게임에서 운빨 요소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또 사람을 애태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비싸지 않았나? 아, 정령의 검이 비쌌죠? 됐어. 일단 10만 얻었어요? 아, 지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한 번 더 했다가 꼬꾸라지면은 다시 또 안에 막노동 시켜야 돼서 저도 제가 돈을 벌어야죠. 약간 무역하는 느낌으로다가. 정령의 검이 비쌌었죠?
한 번만 뚫쳐. 용사의 검. 일단 얼마인지 볼까요? 일단 얼마인지 볼까? 75만원? 이거 팔게요. 이거 팔고 그대로 달려가면 돼요. 83만원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갈게요. 엄마 안 하는데 현장갈 택시 비웠어. 저 아직 14,000원 남았습니다. 예, 네, 아직은 괜찮아요. 잠시만요. 저 이제 잠시 침착해졌고요, 선생님들. 이제 원래 텐션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내가 봤을 땐 요 여자를 꺾어야 돼요. 이 여자 꺾어야 돼요. 이 여자 안 꺾으면 빚 못 갚아요. 지금 빚 3억 정도 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4만원 걸기도 좋습니다. 4만원 걸게요. 4만 5천원 걸면 되겠다, 이참에. 좋습니다. 자, 9만원 걸게요. 아니다, 10만원 걸겠습니다. 9만 5천원. 84? 자, 36만 7천원? 37만 5천원? 38만원 가겠습니다. 이번엔 하이에요. 이거 무조건 하이에요. 느낌이 그렇거든. 봐봐. 뿜. 이거 150만원 가겠습니다. 이때 한번 미드 한번 밟아줘야 돼요. 이때 미드 밟아야 돼요. 17? 아, 높거든? 봐봐. 봐봐. 이거죠? 좋습니다. 자, 이대로 600만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670만원. 이때 하이로 다시. 1 왔어요. 31. 낮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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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00만원. 나 지금 돈 장난 아니에요? 자, 계속합니다. 6연승이라서 99999 가겠습니다. 자, 어느 갈까? 운을 맡길게요. 안 보고 그냥 느낌 있게 뭐였을까? 중간, 미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신이 날 보호하사. 97 나왔어요, 이제. 제 망했습니다. 자, 6,500만원 됐습니다. 999 다시 가고요. 이때 한번 로우로 틀어줘야 돼요. 느낌 왔어요 지금. 짧아? 48 높아요. 48 높아요. 나 돈 많아?
이때 하이로 가다가 아까 미드에서 졌으니까 아니야 로우에서 졌죠. 그럼 로우로 한번 가는 거야. 그렇지. 아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 이거 빨리 배팅. 아무거나 배팅해요 지금. 아무거나 배팅이야. 아무거나 배팅해. 어 졌어 졌어 졌.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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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어휴 어휴 어휴. 아 잠시만. 근데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어 아 돈 돈 지금 아니야 돈 아니야. 안 한다고! 안 해 안 해 안 해. 계속해서 계속 할 거야. 그만한다. 어 이거 괜찮아. 예 좋아요. 그리고 물량 먹어.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해. 야구 돈 벌면 뭐해. 죽으면 말짱 도로맥인데 굴라. 어이 아 잠시만 아이디 바꿔야겠다. 아이고 한 눈만 사이에 또 돈을 벌었네. 아 아이디 좀 바꿔 볼게요. 에 그만해 그만해. 아 괜찮아 괜찮아. 연승 네 보너스로 챙겨 엄마. 아 아이디랑 바꿔러 가볼까나. 아, 오랜만에 만의 얼굴 좀 한번 보고요. 아이디를 어떻게 바꾸더라. 아, 뭐야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이디 어떻게 바꾸죠. 일단 저장. 응? 아이디 어떻게 바꾸더라? 어? 랜덤박스 구매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좀 사봐? 한 그냥 100개 정도만 사볼게요. 240만원 밖에 안 해가지고. 자 희귀 일반 일반. 어 많이 주네 생각. 이거 100개 언제 까요 근데? 아 99개 한 번에 깔게요. 이기 굿. 여보 난 일주일이랑 잘때만 볼 수 있어. 영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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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조용 조용. 돈 벌고 있잖아. 엑스칼리버. 치극도끼. 이거 난사하면 돼요, 제가. 좋아, 좋아. 만화문에 좋아요. 아, 정령 엑스칼리버 one more time. 아, 맛있습니다. 얼마일까나? 전설? 100만원 하는 거 아니야? 100만원 뭐 이거 아내 용돈으로 줄까 그냥? 아내한테 그냥 그 광산 그 곡괭이 말고 엑스칼리버로 대신 팔아 할까요? 어 뭐야 됐어 됐어. 일단은 그건 나중에 까도록 할게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 그거 어떻게 팔았죠? 루팅은 뭐예요? 아니 아니야 아이템 경매장이 있네요. 아이템 거래. 내가 간다. 엑스칼리버. 아내 일그만두게 할 생각은 안 하네요. 우리 같이 돈 벌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팔게요. 얼마 안 하는데? 이것도 전설이잖아. 얼마 안 하네. 얼마 안 하네. 웹사이트 종료. 오랜만에 가상화폐나 한번 해볼까요? 어. 아, 저는 돈 많으니까. 500만원어치만 사보자. 그리고, 동전주가 없네. 요거 GC. 마음에 드네요. 개손해봤다뇨? 개선해본 거 아니에요. 저 아직 반도 안 갔어요. 시세 확인 한번 해볼까요?
G씨 물이 가상화폐? 이건가? 이건 나중에 확인해보도록 하고 자자? 아! 아네 여기 있었구나. 아 귀여워. 같이 자자. 자야지. 그럼 그럼. 아 아네 일 나갔네. 자 계속 자 계속 자. 괜찮아 좋아요. 이자 갱신? 에 안 봐도 돼. 어차피 한 번에 갚을 거니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한 번에 나락을 간다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1억 3천만 원 있어요. 아 무성맨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봐. 아 이름 변경. 도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다시 파이팅 하러 가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죠. 이게 사실 아까 그 보거스 때문이에요. 사실 보거스가 저거 안 알려줬으면 나 돈 없었어. 아내와 함께 로우로 갈게.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도신 같은 남자 데려오면 허락 가능? 여동생이 없어서. 어? 이겼네? 아, 가능할지도? 미드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로우예요. 느낌 왔어요. 33? 높아 높아. 자 아, 나도 1000만원 받았으니까. 아, 나 얘한테 지금 1억 3천만원 정도 뜯었거든요? 괜찮아요 아직. 이때 다시 로우 52 높아요. 계속 로우. 이거는 끝까지 로우로 가야 돼요. 어, 끝까지 로우로 가야 돼. 확률이 높아. 37 봐봐 좋았어. 그리고 이때 또 로우로 이겼다고 해가지고 또 로우로 박는다? 아 이거 아니거든요? 로우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잘 봐요. 하이가 하이 올인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돈 잃어도 돼요. 22 88 자 이겼죠? 하이로 다시 가요. 35 92 자 하이로 다시 가요. 56 좀 높네. 아이씨 어? 그렇지 내가 이겨야지. 이게 연승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미드를 한번 틀게요. 하... 아 잘하는구만. 하지만 내가 더 잘하지. 봐요 연승이 중요해. 연승이 이때 미드를 한번 다시 틀게요. 그렇지 그렇지 이때 다시 한번 한다나 하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하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워요. 괜찮아요. 이번에도 하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선생님도 한번 걸래요? 아 이거 내가 하면은 이대로 게임 끝나요? 어. 내가 돈 대신 걸게. 선생님들이 한번 골라봐요. 어때? 이거 다음부터 로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지 마세요, 소화. 하이. 도박은 이... 잠시만. 이러면 동점이잖아. 다시 미드. 걸어보세요, 선생님들. 맘 편하게. 선생님들 돈입니다, 거의. 저 돈 많아요. 루이리님은 걸지 마세요. 로우 하이 하이 미드. 오케이. 가볼게요. 로우. 너 접어. 하이. 호지님? 호지님 다시 걸어봐요. 로우. 호지님? 다시 걸어봐요. 로우 한 번 더. 호지님? 다시 걸어봐요. 하이. 호지님! 다시 걸어봐요. 미드. 이놈의 양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둠 군단 즉시 가입이니 뭐니 잡고대라더니 이젠 도박에 미쳐서 으유 내가 미친. 아 개맛있어. 선생님 한 번 더 걸어요. 한 번 더 걸어요. 한 번 더 걸어. 더 걸어. 더 걸어. 더 걸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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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 번만 더 알고 한번 청산하러 가봅시다. 하이 좋았어요. 연승 깨질 때까지만 하면 돼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도박은 이래서 위험합니다. 네, 끊을 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대로 청산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한 번에 갚겠습니다. 한 번에 갚을게요. 아직 돈이 살짝 모자르네. 호지님 컴온 다시 one more. 아직 멀었어요. 일단은 잠을 좀 자고 잠을 좀 잔 다음에 저 5시까지만 자면 되거든요. 지금 좀 갚아야지 이자가 덜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난 한 번에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갚을 거예요. 난 멋있는 사람이니까. 자 일단은 저 먼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지님 대기하고 계세요. 이번엔 하예요. 빡길 One more high. 예스. 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번에도 하입니다. 46? 낮아 낮아. 99 정도는 돼야지. 아 너무 낮아. 이번에도 하이. 오 좀 높은 것도 뽑았네? 에이 이번엔 가져가.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도 하이 갑니다. 얘 지금 심리전으로 말렸어요. 심리전으로 말렸어. 봐봐 계속 지잖아.
57? 난 한 76? 84? 너무 높은데? 자, 이렇게 하고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마시고, 자, 일단은 이자 생기기 전에 달려가서 청산을 하면은 게임이 끝나겠죠. 잠깐 도신, 드디어 돈을 다 갚았구나! 1억 5천이라니 개소리하지마. 3억 8천만원 갚았는데 만세! 드디어 해방이구나! 이제 지금은 홍련보다 도박을 더 사랑함. 밥도 내가 매일 해줘야 되고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아 물론 요즘에는 도박한다고 못해줬지만 돈도 뭐 1시간에 3천원밖에 벌고. 근데 이거 최저신급도 안되네? 어, 대박. 아무튼 홍련은 별로 도움이 안돼. 자, 강종이 담인 것 같아서 강종을 해봤습니다. 일단 예, 고생하셨습니다. 도박은 정말 나쁜거예요. 이 도신이라는 친구가 정말 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도박의 결말은 다 이런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어려운 모드로 한 바퀴 돌려봤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도박은 안 좋다.